주말 동안 너무 먹었어요. 월요일이고요. PT를 가려고 해요. 요즘 좀잘 먹고 그냥 운동했더니 살이 좀 자꾸 야금야금 쪄서 이번 주에는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위에 탑은 백심 있을 거고 레깅스는 안 다를 건데 요거 키 작은 저한테 아주 안성맞춤 레깅스입니다. 점심은 주먹밥이랑 계란이랑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짬처리. 요거 이마트에서 산 주먹밥인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비쌌어요. 확실히 쿠팡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사는 게 좀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연기 왜 이렇게 나요? 요즘 물가가 미쳐가지고 그냥 집에서 식단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인 것 같아요. 평일에 관리할 때는 탄단지 지켜서 먹고 있어요. 그래도 음식은 남기면 안 되니 오늘은 닭가슴살 대신에 치킨. 그러면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또 추워졌어. 날씨가 또 추워져서 엄청 겹겹이 입었어요.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탄수로 저녁에 많이 먹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재료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두부면이랑 좋아하는 카레. 얘가 진짜 치트키입니다. 두부랑 카레랑 진짜 은근 잘 어울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백질, 닭가슴살, 소세지까지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부면에는 물기가 있어서 기름칠 안 하고 그냥 볶아도 괜찮아요. 사실 점심에 계란 먹고 프라이팬 안 닦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볶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맛 솔트 이걸로 양념 좀 쳐줄게요. 간좀 쳐줄게요. 뿌리고 안 뿌리고 차이가 큽니다.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1분. 요렇게 소세지까지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맛있게 식단할 수 있어요. 요거 카레도 생각보다 그렇게 칼로리가 높진 않아서 요렇게 먹으면 한5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럼 한끼 식사로 딱이죠. 강추 드립니다. 화요일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공복 운동을 못 갔어요. 근데 원래 오늘은 퇴근하고 갈 생각이긴 했습니다. 근육통이 오질 것 같은 느낌이 어제 저녁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고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운동복을 챙겨봅시다. 브라탑이랑. 오늘은 레깅스를 뭘 입을까? 가방을 싸보겠습니다. 일단 신발. 브라탑. 다음 레깅스. 요것도 안 다를 겁니다. 겁나 짱짱해요. 요번에 허리 보호대 하나 장만했습니다. 요즘 운동할 때 자꾸 허리가 아프고 무게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벤저 걸로 한번 사봤어요. 일 끝나고 운동하니까 빡세잖아요?
아르기닌도 챙겨갈게요. 그리고 점심은 요렇게 먹을 거예요. 요거 닭가슴살은 마켓컬리에서 산 건데 요렇게 슬라이스로 돼 있어서 되게 간편하고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햇반에서 나온 주먹밥이 왜 유독 맛있는지 알아냈어요. 보통 김치치즈 주먹밥은 치즈가 약간 그 하얀 색깔 치즈,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건데 얘는 그 약간 주황색 치즈 있잖아요. 체더 치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스팸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어쨌든 요거 좀 맛있긴 해요. 김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녁으로 김밥이랑 닭가슴살 요렇게 먹으려고요. 요렇게 먹겠습니다. 김밥은 6개랑 유부초밥이랑 닭가슴살 요렇게만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이고요. 이제는 상체까지 근육통이 오지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가야지. 저는 운동을 끝내고 왔고요. 밥 먹기 전에 마그네슘. 근력 성장에 마그네슘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마그네슘이랑 탈모약 먹고 빨리 점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다리살이랑 닭가슴살이 불릴 때 요런 닭다리살도 진짜 괜찮아요. 다음에 어제 남긴 김밥을 또 해치워 보겠습니다. 닭다리살이랑 김밥이랑 이렇게 점심 먹을게요. 이거 진짜 매콤한데 엄청 맛있어요. 아니 오늘 스쿼트 무게 찌다가 좀 삐끗했어요. 원래 무게 좀 찔 때는 음악도 안 듣고 집중해서 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진짜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아,
좋될 뻔했네요. 그리고 오늘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만 했는데 40분이 지났어요. 40분. 어후, 장난 아니야. 이게 무엇이냐면요. 병아가 떴는데 병아가 떴는데 항상 병이 날려. 그래서 도넛을 사서 간식으로 간식 먹으려고 해. 맛있겠다. 크리스피. 다음날이고요. 공복에 다시 체크. 좀 들어갔나? 어쨌든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